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전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두 분도 해주셔갖고 104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공부는 캔들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FMC 회의가 내일 시작하는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간 네 그래서 아마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잘좀 보시고 어뭐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어갖고요. 네, 자 그래서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겠고요. 예. 어제 장마감 시황인데, 한 분이 조금 늦게 올려주셔가고 네, 스텔라 염님, 안녕하세요, 대사님.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공동 모금에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밀린 숙제를 마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네요.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우리나라 사회를 네,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족하니까 가셔갖고 네, 제가 고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제, 음, 이분, 네, 선승곤님, 어제 68, 네, 많이들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같이 참여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고. 이래야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직접 하신 분이 가장 공동이 크고요. 이렇게 좋아요, 댓글 다신 분들도 공독이 나누어집니다. 꼭 하시고요. 제가 고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가셔가고 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로 밑에 계시거든요. 가서 좋아요, 댓글, 자 많이 많이 참여 좀 하시고요. 네, 어제 저녁 시황인데 이슈가 초고수 비법. 근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 네, 안 보시면 손해죠. 네, 각자. 그래서 편식을 주식 시장에서의 편식은 네, 네 완전히 골로 가는 <laughs> 지름길이다. 많이들 보세요. 네, 그러니까 봤다 안 봤다 하면. 네. 연속성이 없어서 음. 자그 다음에 어제 그여 김희영님께서 요렇게 어, 오늘도 고맙게 경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산이 했는데 댓글에 보시면 여기다가 써주셨어 아 위에다 좀 적어주세요 예, 이런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어제서 백추 백추가 아니라 배추 음. 네, 백포기 김치 담가서 무료급식소 돕고 노인분들에게 다 배달했습니다. 3일째일일 미루다 미루고 완료에 민망한 내용이지만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글을 계속 혼자 한 김치나눔 이번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쉽시일반 해주시니 진짜 좋고 편하게 마쳤습니다 이 힘입니다 이거 예.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하는데 제도 아, 이제 실천을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알렸는데. 처음에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1000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좋게 편하게 마쳤습니다. 대사님 뜻이 무엇인지 느껴져서 시작은 미흡하지만, 여럿이 같이 하니, 예, 창대짐을 오늘 별거 아니지만 김치 나눔으로 느낍니다. 자, 이런 기분을 자꾸 느끼다 보면요. 네, 예, 모든 일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부터 시작을 하다가, 실천을 자꾸 하다 보면 에, 여러분들도 엄청난 분들이 되실 겁니다. 대사님 고맙습니다. 체온이 느껴지는 세상을 만, 에, 세상만큼에는, 만듦면은 내가 먼저, 어,구나, 깨달음을 받습니다. 강건하세요. 대사님, 아울러, 대상 방송 시청하시는 가족분들 모두 평안하세요. 예.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죠? 마음 편한 겁니다. 마음 편히, 예. 그래서 지금, 마,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네,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 공덕을 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다 된다. 포투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뭐가 되셔야 된다. 자산가가 되셔야 된다. 네, 소위 말해서 지금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네 애들이 이런 걸잘안 하죠. 사회가 왜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네, 소위 말하는 쫄부들이 예, 이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사회에 환원하는 마인드.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단 만분 모시는게 제 1차 목표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자산가 만들어 갖고 한한 예, 한 분당 천 명씩 아이들 후원하는 그러면 만약에 만 명이면, 만 명이면 곱하기 천 하면 예, 10만, 100만, 1000만 명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넘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왜요? 자산가 정도 되면요. 1000명에 10만 곱하기, 네, 10만원씩 하면, 외국에서는 만 원이면요. 네, 애들 한 달, 네, 먹을 게 나온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보탬이 되고, 음. 그래서, 자, 그러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네, 자산가가, 내가 천억 자산가인데, 100억 자산가인데, 예, 한 달에 10만, 어, 10억씩 투자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미래는 모르죠. 근데 예, 가다 보면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리 각이라 알고 알고 아는 가운데 알게 되고, 예, 거거거 가고 가는데 알게 되고 행행행. 내가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이 천 분만 나오셔도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영상도 엄청 많이 봐주시고, 예. 저 커피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주변 분들 도와주는 일들 진짜 많이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무가 됐습니다. 제가. 왜? 지금 천 분이 넘었거든요. 예. 다들 안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됐고, 에, 제가 이제 다이 하기 전에, 죽기 전에는 만 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자산가한천분 정도만 나오셔도 에, 저는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도 자산가가될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자산가가 돼서 여러분들과 엄청난 일을 벌일 겁니다. 자, 동의하시면, 자, 우리는 다자산가가 되자.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자, 사람은 하루 세끼 먹고 삽니다. 열끼안 먹어요. 네.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진정한 자산가가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돕는 자산가가 되자. 나는 꼭할수 있다. 1번. 나는 아, 이런데 관심이 없다. 돈만 벌란다. 2번. 네. 꼭 요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도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후원하시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된다. 자, 1번. 나는 자산가가 돼서 꼭 좋은 일을 실천할 것이다. 아니야, 나는 돈만 벌 것이다. 2번. 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 어제, 다음금 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자, FMC, 예, 다우, 얘기 있고, 음, 승고르기 예, 1차 해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자, FMC 앞두고, 음, 네. 그래서 연준도 적절 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쌓이면 문제가 되죠. 지금 채권 쪽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FOMC 경계감. 음, 최종금리 전망치 다시 5%꿍틀 어, 이게 지금 5%니까 내년 지금 상황이죠. 어, 긴축 중단에 가까워졌다. 이거는 웃기는 소리고요. 지금 물가라든가 고용률이든가 이런 걸 보면 연주는 지금 완전히 똥줄이 탔어요 5%까지 아니면 더 심하게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 미국의 몰락입니다. 예, 미국의 몰락.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어좀 미국 애들이 정치하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 양아치 지신나 하고. 음.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제국의 몰락이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몰락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줄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뭐 FMC, FMC 다 FMC죠. 네, 요거 그래서 연준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연준도 알고 있어요. 이거 웬 만큼 올려 갖고는 아, 죽지 않는다는 거를 잘 보시고요. 자, 버피 지표 버블 지수 153.3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가 총액 및 GDP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버블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예. 215에서 지금 150 근처에 와 있는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버블이 꺼질 때, 이때는 닷컴, 미국, 자, 서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이것도 미국 전 세계 금융위기, 이번에는 올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엔 전 세계의 공황 정도의 에, 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이제 153으로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달부터 11월, 12월 그런 과정들을 보시고 이제는 앞으로 50만큼 더 내려간다라면 엄청난 크러쉬가 나오지 않을까. 중간에 그래야지만 이게 깨지는 겁니다. 100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문제는 100까지 내려오고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더 내려가. 이러면 이제 그때는 무시무시한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작이 됐어요. 네. 오늘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 자. 자, 지금 무슨 구간? 네.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죠. 정확한 지표입니다. 일곱 개. 그래서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고점 음? 음. 75 근처에 가면 항상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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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약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안전벨트 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부모님들부터 쭉 해서 탐욕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크 본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엄청난 주의 기관이 나온 겁니다. 파동 설명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 여기 환율 조금 몰랐습니다. 자, 지금은 잠깐 쉬는 거고,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황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면 111일, 예, 그래서 지금 살짝 쉬면서 심리가 되게 불안해요. 널뛰기였죠. 위그림자 아래 그림자 와 샀다가 와 팔았다가. 좀 정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다시 제가 말씀드린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여기 고점 114라든가 여기를 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예상하는 네. 120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 다른 나라 환율도 다 폭락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예. 뭐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 잘좀 보시고. 자, 유로 보시겠습니다. 유로는 다시 이제 약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안전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은봉, 자, 달러에 거꾸로죠. 네. 지금 5주간 헤매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네, 0.95를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예상하는 이때 2000년대 내려가는 요 폭락하는 1년간에 걸쳐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 0.8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멈춤은 상관이 없는데, 더 내려간다.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에너지위기까지 닥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마찬가지, 일본, 마찬가지. 중국은 선진국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상한 나라들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럽발 위기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가 안 내려와요. 네, 천천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80달러, 90달러 사이, 네, 늦게 내려올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오르지만,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는, 네,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qt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반짝반짝은 있었어요 자 11월달부터 폭락을 했고 반등을 하고 다시 폭락하고 반등하고 또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어떻게 된다 예 다시 반등조차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1000선 800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10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가 뭐죠 네어 예. 팬데믹 조점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보는 이유는 딱한 가지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자 국채 10년 물입니다. 어제 오르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네, 10월 21일 날 여기 도지 캔들이 떴죠. 더치 캔들. 네. 그라이브 스턴 도지,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했더니, 이 저점을 붕괴하는 순간 내려오기 시작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헤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여기도 헤드, 여기도 헤드. 헤드 앤드 숄더, 그 다음에 넥라인, 붕괴. 네. 그래서 완전히 침체로 가는, 골로 가는, 요게 이제 11월 12월 과정에 이제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똥줄이 타는 게 바로 리세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력한 금리상을 통해서. 그러면 와리가리 하다가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장기물들이 이제 상황들을 체크해 보시고, 자, 3개월 물, 자, 정책금리 반영을 하죠. 4%, 자, 2년 물 4.4, 5년 물 4.2, 그 다음에 3 0년을 네. 보시면 4.1. 예.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예, 과연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미, 미국 국채를 팔 것인가? 예. 자, 어떤 상황이 될까? 예. 자, 그렇게, 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의주시 하시고요. 금리차 보시면, 다시 이제 마이너스죠? 네. 예,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3개월 물과 그다음에 10년 물을 보면 다시 살짝 빠졌다가 올라갈 듯한 느낌 받으시죠.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30년 물 예. 얘도 조만간 위로 벌떡 올라가는 그러면 보실래요? 네. 예. 자, 풍덩 튀고 풍덩 튀고 퐁당 튀고 자, 풍덩 튀고 그럼 올라갈 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문제가 생겼죠. 리만 사태, 다큰버블, 대부자업 사태, 올버블 붕괴. 뭔가 터진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간, 앞으로 내년과 후년의 상황을 잘 체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10년 물과 2년 물이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잘 보시고, 10년 물과 3개월, 물 역전 됐어요. 자, 올라가면 이제는 문제가 생긴다. 왜?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여기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요거 명심하셔요 이 명심. 음. 그러면 올라가면 난리 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거 같고 자, 하이일드 정크본드 수익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 1파, 2파, 3의 1, 3의 2. 다 올라가는 흐름. 자, 3의 3. 그러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하이일드 정크본드 쪽에서 3의 3파가 진행이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금리 폭등하고 회사들 다 망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회사차 시장 폭망이다. 아셨죠? 네. 주의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점 고점 38.2%.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피보나치 룰은 자연의 법칙으로 인한 룰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는 못해요. 네 거기에 항상 부딪히고 저항 받고 올라가고 돌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 지지하잖아요. 음. 그래서 며칠 지지하다 갈지 바로 튈지는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그 다음에 자 N D Q S P X입니다.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가 시작됐는가? 네 하나 둘셋 이렇게. abc 자그 다음에 abc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하나 둘셋 하나 둘 하고 완전히 부수고 내려오죠 예 그죠 보실래요 어유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그러면 자 NDQ가 나스닥 100이고 그다음에 에, 러셀 2000이 2000 종목이죠 쉽게 얘기하면 얘는 소형주 얘는 대형주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에서도 소위 말하는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그때 다컴버블때 똑같이 이런 짓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뭐가 떴다 신호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변에 알리셔 갖고 근데 유일하게 정한 얘기야 이거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게 이제 예, 시작이 됐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초긴장하시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IPO. 자, 얘도 마찬가지죠. 27달러, 28달러 정도 되는데 자, 버블을 만들었고 붕괴가 됐다고 얘는 먼저 보여줬죠. 65% 빠졌고 그래서 얘가 75%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급의이때예요 근데 지금 얘 내려가는 거 보면 여기도 붕괴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80% 이상, 90% 가까이 빠질 수도 있다. 예, 네, IPO. 왜? 얘도 똑같아요. 뭐랑, 어, 이거랑, 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유동성 확대, 유동성 축소. 몇, 몇월달? 11월달. 근데 얘도 봤더니 유동성 확대, 유동성 축소. 똑같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제가 지금 시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네. 이거 왜냐면 이게 저만 보여주니까 이게 저만 보여주니까 이게 긴가민가 해요. 자꾸 사람들이. 근데 지표가 있잖아. IPO, 네, 시, 어, IPO ETF, 기어, 기업 공개 시장 ETF 다 빠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자금이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화폐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금이.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지금 26달러 붕괴 직전, 여기 20달러 붕괴되면, 다컴버블 급에, 아니면 대공황 급에, 예. 일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DR 호튼, 예. 부동산이죠. A파, B파, 지금 C파가 또 진행될 예정이고, 자, 한번 해먹었죠. 리먼 사태 때. 한번해 먹고 두 번째 해 먹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는 어 앞선 그 하락률을 보면 90%. 그래서 얘는 1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어 VXN입니다. 요거는 아, 잠깐 이따 볼까요? 예, 네, 일단 러셀 2000. 네. 어, 잘안 나려오네요. 그죠? 예, 네, 쌍바닥 다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려오는 분위기가, 어, 형성이 될 것이다. 예. 어, 얘도, 어, 왜냐면, 예, 그 전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도 내려오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3 3예요잘안 빠져요. 음, 중소형주.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VXN, 예,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인데, 지금 이 추세에 걸쳐 있습니다. 조만간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아직은 안 까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리먼 사태하고 지금 너무 비슷하다. 지금 올라가는이 폼이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심하셔라. 네, 엄청나게 널뛰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탈했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자큐큐 큐.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이 추세를 이제 못 넘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어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람미 눈치를 보죠.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중요한 거. 지금 여기 고점, 여기 저점, 되돌림 38%. 자, 더갈 거냐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저점, 여기를 이제 붕괴시키냐. 그럼 그게 어디냐. 여기. 그러면 만선입니다. 만선. 자, 나스닥이 11월, 12월 달 중에서 만선을 만약에 붕괴돼서 내려온다. 강력하게. 자, 이게 A파, 제가 보는 건 B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되돌림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c 에 1, 2, 그다음에 3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무식한 게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가 아니라. 파동이기 때문에 후행성이 강해서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 예상은 C의 산파가 진행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일단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이제 변동성 아래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작동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1115를 깬다. 요 저점 네. 188이네요. 어, 10월 10일 주간. 그죠? 10월 10일 주간에 여기 저점을 깬다. 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 파동이 맞아가는 거예요. 저는 맞기를 바란다기 보나도 정확하게 분석, A파, B파죠? c 의 1, c 의 2, 그 다음에 c 의3 이렇게 되겠죠. 예. 거의 7, 8천까지 갈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자, 조심하시고. 아, 그리고, 어, 또 질문을 하셨는데, 다이버전스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 지금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저점이 낮아지고요. 올라갔죠? 근데 추세가 지금 뭐죠? 하락 추세죠. 맞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 얘가 RSI가 올라가서 50 넘어가면 좀 세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5습이 못 넘어가고, 지금? 지금 살짝 빠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어때요? 여기 모두 예. 가져. 추세를 잘 보셔야 거요 추세. 상승일 때 상승일 때 다이버전스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요 근데 하락 추세일 때는 이 RSI를 잘 보셔야 돼요. 다이버전스 맞지만 확률 일시적인 살짝 반등만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RSI가 지금 42죠 주봉에서 여기 올라가야 돼50 쪽으로 올라가야 상당폭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되게 조금밖에 못 올라가더라 하락 추세는 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보셔요. 네. 다음 달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 RSI 얼마죠? 40이에요, 월봉에서. 못 갑니다. 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이버전스인데, 40, 40이죠. 예, 다이버전스인데, 올라가기 힘들어요. 추세가 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자, 7,000선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내려가면 4,000까지는 갈수 있다. 그런 지금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연준이 물불 안 가리고 엄청나게 올려버릴 수 있어요. 왜? 만약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연준이 물가를 제대로 못 잡으면, 네, 전 세계 대공황 오는 거 맞습니다. 예, 대비하셔야 돼요. 예, 확실합니다. 예, 자,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약해요.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2% 넘게. 그래서 요 저점,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이버전스 생겼지만 반등이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등도 안 나온다. 잘 보시죠?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S&P 500, 마찬가지죠? 자, 추세도 여기도 못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얘도 어제 조금 빠졌죠.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의 모양을 보면 얘도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다우. 예, 다우가 뭐 몇, 십년 만에 뭐 최고의 상승률이다. 그런데, 페이크죠. 하락할 때보다 거래량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추세에 지금 딱 걸려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 이렇고 월봉에서 로그 차트로 보시면, 네. 이거는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몇몇 종목, 30종목 밖에 안 되는데, 다우지수에, 그 몇몇 개만 올려버리면, 이런 짱때의 예, 양봉이 생긴다. 그런데,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크에 속지 마시고, 일단 다이버전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상승으로 전환이 아니라, 일정의 착시 효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뭐가? 예. 대형주의 몰락이.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동도 진행이 된다.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고 철저한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알리셔갖고 반스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초고수 하렙이 어 아니면 뭐 박사 뭐 전문가 아 이런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때는 패닉밖에 없다. 오로지 젊은 만 있고 진짜 안 좋은 시기가 왔다. 신호가 떴다. 떴다 떴다 비행기가 아니라 떴다 떴다 신호가 신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네. 지금 신호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자, 커피 후원은 대선에 대한 사랑입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커피 후원과 멤버십 후원, 광고 시청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